디베의 타방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나티베 수학선생입니다. 티베의 근성다방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이어리라는 것은 인생 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. 이거는 제가 겪어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이고요. 자, 오늘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화, 마음이 따뜻해지는 우화, 뭐 이런 컨셉을 한번 잡아봤습니다. 나라가 떠들썩 합니다. 한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시장, 전 시장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. 정치색을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. 생각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이 말이라는 건 힘이 있어서 그걸 뱉는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왜 공부를 할까요?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?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행복이라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? 자, 서울시장이라는 권력과 권한이 있는 분도 나쁜 선택을 할 수 있고, 걸그룹에서 정말 각광을 받고 젊고 예쁘시고 정말 재산도 많았던 분들도 세상을 떠나시기도 했습니다. 이런 것들을 겪어보면서 어렸을 때 내가 알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이별을 해요. 그러면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니까 수학적 사고라는 걸 강조합니다. What, why, how, 뭐지, 왜지,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, 미국의 한 전철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사람들은 상황을 모르면은 잔인해질 수 있어요. 그런데 상황을 알면 한없이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. 5살짜리와 3살짜리 꼬마를 데리고 한 아저씨가 지하철을 탑니다. 근데 아저씨는 이렇게 의자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딱 뒤로 제낀 거야. 근데 5살짜리와 3살짜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. 지하철을 막 뛰어다닙니다. 의자도 올라갔다 이렇게 뛰어드는 거죠. 그걸 보면 눈살이 찌푸러집니다. 저 아이들은 천사의 모습도 있지만 또 때로는 반대의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.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한마디 하고 싶은데, 아우 저 아저씨 뭐 하는 거야?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말하죠. 할머니들은 강하시잖아요. 어이 젊은 양반, 저 봐봐야 지금 뭐 하는 거야? 애들 저렇게 뛰어놀면 주의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공중도덕도 안 배웠어? 그 순간 같이 지하철에 있던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마음속 박수를 보내. 아, 그래, 그게 맞지. 뭐 하는 거야? 이렇게 이럽니다. 그때 이제 아저씨가 화를 내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나서 정중히 사과를 하는 거야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방금 전에 이 아이들의 엄마가 세상을 떴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의를 못 줬습니다. 죄송합니다. 사과를 했어요. 그랬더니 갑자기 고요해지죠. 그리고 사람들 마음이 그 순간 바뀌는 거야. 상황은 변한 게 없었어요. 상황은 아직도 애들은 뛰어놀아요.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할머니가 미워지기 시작해. 어머, 할머니 애들은 뛰어놀 수 있지. 애들이 어떻게, 쟤들 규칙을 모르고 천방지축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방금 전에 엄마를 잃은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. 행복은 마음에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. 한 사람이 가난해서 신발이 없었어요. 신발이 없어가지고, 아, 난 재수없어. 나는 버림받았고, 아, 난 정말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. 이렇게 원망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, 갑자기 마음이 행복해졌어요. 조금은. 어떤 사람 봤냐면, 다리가 없어가지고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사람 보니까, 인간이란 게 잔인한 동물인 게 뭐냐면, 남의 불행을 보면서, 그래도 난 다행이다.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.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멀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. 우리는 다 갑니다.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. 앞으로 100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이 지구란 별에 없을 거라고요. 근데 그걸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남 비난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행복은 마음속에 있고, 그리고 좀 더 나은 오늘을 사는데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예요. 행복은 마음속에 있습니다. 저는 좋아서 지금 이걸 합니다. 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죠. 그것도 내 진심이고요. 그리고 디드로 다이어트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말을 합니다. 그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. 에, 그게 뭐예요? 근데 그게 방법이라니까. 수학학습법에도 별게 없어요. 뭐 문제 연구 개발한다는다.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내가 받아들인 거지.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다음에 틀리지 않느냐는 거지. 온통 세상이 마케팅의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. 전부 광고, 광고, 광고.
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갈 것인가? 저는 그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른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. 어느새 저도 40대고 어떻게 보면 저는 꼰대일 수 있어요. 그런데 우리 함께 행복이 마음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하루하루 멀리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.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근성.